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아, 오늘 컨텐츠는 뭘 다뤄볼까 하다가 약간 라떼는 마리아 시리즈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이 좀 웃긴데요. 라떼는 마리아 시리즈가 뭐냐면 제가 드론을 초창기 때부터 해오면서 좀 이렇게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완구 드론들, 그런 완구 드론들을 좀 다뤄보고 추억을 되살려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드론을 그래도 한 3, 4년 정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기억나는 드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냥 가볍게 즐겨보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아, 이 드론들을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좀 제작을 하면 가장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저도 보유하고 있다가 뭐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사실 팔았거나 뭐 이렇게 없어진 드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로 대체를 하고,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실물로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콘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완구 드론 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드론은 아마 이 드론일 것 같아요. 이거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추억 속의 그런 드론이죠. 바로 CX-10A, 바로 C10A입니다. 아, 그거 알아.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네, 이 C10A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드론을 시작한 게 네이버의 드론플레이라는 카페에서 이제 드론을 시작하면서, 포럼장이나 스택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 거기를 카페를 탈퇴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제일 초창기에 좀 밀었던 드론들 중에 하나예요. C10A라고 해서, 이 손바닥,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손바닥보다 작은 이런 사이즈에 굉장히 드론 컨트롤도 어렵고, 이 초창기 C10A는 호버링 기능도 없었고요. 뭐, 나중에는 막 호버링, 고도를 유지하는 호버링이나 기압계가 있어서 호버링도 되고, 카메라도 달린 CX-10A 시리즈가 나왔는데, 처음 나왔던 C10A 시리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드론 끝. 네, 그래서 조종이 진짜 어려웠어요. 조종 난이도가 거의 헬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막 방구석 챌린지처럼 해서 막 그런 음료수병 위에 착륙시키는 막 그런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론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C10A를 다 거쳐 가시지 않았을까. C10A를 잘 날리면 모든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드론 C10A가 1번이었습니다. 아, 두 번째 드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드론이에요. 바로 요 드론입니다. 그냥 저는 팔민이라고 부르는데, 이친이라는 중국 드론 회사고요. 이친에서 생산한 팔미니, H8, 공식 이름은 H8미니입니다. 이 팔미니 시리즈도 굉장히 많아요. 뭐, 10미니, H10, H22,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됐거든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베스트는 이 팔미니예요. 이 팔미니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비행성이 굉장히, 실내에서 날렸을 때 비행성이 되게 빠릿빠릿한 편이고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드론입니다. 이게 막그 회전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비행도 되게 트릭 비행도 좀 많이 해서 저는 이렇게 손가락 위에서 이렇게 날렸거든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제가 되게 잘 가지고 놀던 드론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조종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날릴 수가 없어요. 아, 팔미니는 이 흰색이랑 제 기억에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조종기는 없고 드론만 남아있는 H22. 이거는 JJRC라는
회사예요. 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친이라는 회사랑 JJRC 두 가지 회사가 중국 완구 드론에서는 그래도 좀 양대 산맥처럼 꽉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H22는 뭐 시대를 풍미했던 건 아닌데, 그냥 아는 분도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날리다가 플립을 하면은 뒤로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론이 이렇게 날잖아요. 근데 플립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180도만 플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풀업이 역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플립을 하면 이렇게. 이런 비행을 했던 특징이 있는 H20인데, 아마, 이거는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좋은 비행성을 가지고 있는 드론인데, 제천이. JJ1000에서 제천입니다. 역시 JJRC에서 만든 드론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도 날리는데, 비행성이 진짜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완구 드론 치고 무게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거는 야외에서 날렸을 때도 바람의 저항을 좀 뚫고 비행을 할 정도로 비행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기가 진짜 탄탄한 드론이라, 진짜로 약간 레이싱 드론 연습하기용으로, 입문하기용으로 좀 하기 좋은 완구 드론인데, 얘랑 투톱을 이룬 게, 얘예요. X4. 사실 이 제천이랑 X4가 프롭도 똑같은 프롭을 쓰고 뭐 거의 아마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이 X4는 별명이 이제 작은 독거미라는 그런 드론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X4는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X4예요. 얘는 저 모터에 그 기름도 안 벗겨진. 네, 왜냐하면 자, 이게 알리였나? 벵곳에서 주문을 직구를 했는데 얘가 조종기가 먹통이어가지고 못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리 벵곳 그 배송 판매자랑 좀 연락을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전시용으로 쓰고 있는데 얘 진짜 한 번도 안 날아본 빠릿빠릿한 엑스포입니다. 얘도 진짜 굉장히 잘 나는 드론이고 또 제가 밀고 있는 드론이죠. 제가 항상 강추드렸던 H36. 요 드론은 이제 송쌤의 드론 교실에서도 제가 비행 강좌용으로 쓰는 드론이잖아요. H36 드론은 또 약간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이런 보호 가드가 있는 이 프레임이 이제 인덕트릭스라는 드론이 있는데 그 인덕트릭스는 굉장히 확산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조를 해가지고 막 카메라도 달고 FPV도 하고 방구석 레이싱으로도 쓰는 그런 드론이고 얘는 이제 그냥 보급용. 근데 얘가 제가 미는 이유가 JJRC에서 만든 드론인데 일단 보호 가드가 있어서 안전하고요. 작은 기체지만 얘도 비행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비행 연습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드론이에요. 좋아요. 한번 사보세요. 얘는 한만원 중반에서 2만 원 정도 아마 지금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저는 보유하고 있진 않은데 아마 드론을 입문하신 분들이 한 70%는 이 드론으로 입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바로 XOC입니다. XOC. 네. 아, 들어보셨죠? 하얀색 드론 여기 사진 보이는 것처럼 XOC도 XO 뭐 SC, XOS, W 막 이렇게 해서 카메라 있는 버전, 뭐가 되는 버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출발은 XOC라는 그 드론에서 출발을 한 거고 이 XOC는 입문용 국민 드론이라는 또 명칭을 얻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받은 이유가 XOC가 비행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냥 좀 이런 맹한 드론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종 연습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좀 단점이 야외에서 날리면 그냥 바람 타고 슉 날아가서 바이바이 하는 그런 드론이고 저는 이제 JJRC의 H12C 네, 요 드론 또 보유하고 있는데 이 JJRC의 H12C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드론플레이라는 카페에서 좀 밀었던 드론이에요. XOC랑 거의 동일한 라인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비행성이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XOC가 야외에서 바람에 날아갈 정도라면 H12C는 버티거나 조금 밀수 있는 그런 정도 비행성을 갖고 있고 사실 비행 조종이 쉬운 거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H12C로도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 요 정도면은 조종 연습하기엔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그런 드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유를 해서 정말 주구장창 날리다가, 나중에 막 해체해서 버려진 건 아니고, 해체해서 사라진, 드론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진 보시고. 네. 기억나시죠? 이거. 타란툴라. 독검입니다. 네, 타란툴라라는 이 드론이 왜 타란툴라냐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지금 거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타란툴라가 진짜 비행성이, 얘가 완구 드론 끝판왕의 비행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구 드론인데 비행성도 너무 좋고, 막 트릭 비행도 가능했거든요. 얘는 플립 버튼 안 누르고, 그냥 그 스로틀 피치만 가지고도 이렇게 날리다가, 그러니까 풀 스로틀을 땡기다가, 탁 쳐가지고 이렇게 자동 플립을 말, 아, 수동 플립을 하는 정도로 얘가 수동 고개 비행을 약간 좀 연습시킨 그런 드론이에요. 근데 이 타란툴라가 진짜로 시대를 한 시대를 좀 풍미를 했던 그런 드론이죠. 추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번 구입할 수 있다면은 타란툴라는 좀 보유를 하고 싶은 드론입니다. 지금도 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드론이 플레임을 몰라 좀 검색을 해봤는데 HMX280입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게 드론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거 별명이 도깨구리예요. 도깨구리 드론이고 좀 약간 일화를 설명해드리자면 드론 플레이에 세이군이라는 분, 이렇게 아이디니까 세이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세이군이라는 분께서 이 도깨구리를 튜닝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또 이거 헬리콥터 쪽으로 또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드론을 튜닝을 해주셨는데, 세이브님이 튜닝한 도깨구리가 비행성이 진짜 엄청나다.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로 치면 오버클럭을 이렇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한때, 제 강북방 회원분들이 진짜로, 너나 할것 없이 도깨구리 튜닝 버전을, 날리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 단계가 그 자작 레이싱 드론이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붐이 일기 전이라서 이 도깨구리 튜닝된 도깨구리가 레이싱 드론처럼 쓰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게 근데 사실 되게 지금 애기 재우고 약간 즉흥적으로 찍고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나름 되게 추억이 막 샘솟고 좋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구 드론은 아닌데, 그럼 너 혹시 이항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이항이라는 그 브랜드가 중국에서 드론 택시 개발 중인 브랜드예요. 근데 그 이항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드론 중에 이거 완구는 아닌데, 고스트라는 드론이 있습니다. 고스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 드론입니다. 아, 요 드론이에요, 요 드론. 고스트라고 거의 이게 6셀인가? 엄청난 고출력을 자랑하는 드론인데 그냥 진짜로 반짝하고 사라진 드론이에요. 이항 고스트. 그래서 이항이 이 고스트를 2까지 출시를 하고 드론 택시로 그냥 접고 드론 택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드론을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이 페럿 비밥 드론으로 이제 드론을 시작했는데요. 비밥 드론이라는 드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렇게 생소한 드론이에요. 이 비밥 드론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이 비밥 드론을 생산한 회사가 이제 페럿이라는 회사인데, 한때는 DJI보다 페럿이 더 유명했고, 더 시장을 이렇게 많이 장악하고 있었던 브랜드예요. 제가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페럿이랑 DJI의 경쟁 구도, 그 경쟁의 역사, 페럿이라는 브랜드의 역사, 페럿이라는 브랜드의 행복 이런 것들도 좀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재미있게 페럿이 되게 재밌는 브랜드라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페럿에 대해서 다루는 콘텐츠를 또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빅 3가 이제 출시되기 전에 조금 이제 가벼운 컨텐츠들을 다뤄보고자 이렇게 약간 추억팔이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 되게 좀 급 만들었는데
예, 추억이 좀 되셨는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에 보면은 제가 Q&A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시고 플라이송쌤 채널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점들, 뭐 더 알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Q&A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